내몽골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는 중국 만주에 소속된다. 인구는 2,500만 명이고 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달한다. 몽골어 차하르어를 사용하나 중국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한족이 80%, 몽골족 17%, 만주족 2%, 조선족 1% 30만 명, 러시아인 0.02%가 살고 있다. 이전에 흉노 선비 거란, 여진, 몽골이 살던 지역이다. 중국 5대 자치구 중 네이멍 자치구인 이곳은 국경선이 4,220km에 달한다. 한나라 때 흉노의 땅으로 이들의 후손이 돌거리다. 차하르족은 400만 명으로 소수민족으로 전락되었다. 몽골족 중 보르직인 씨족의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고 금나라와 서하를 정복한다. 고비 사막을 경계로 내몽골, 외몽골로 분리된다. 독립국인 몽골 외몽골은 러시아권이다. 동유럽 언어인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 몽골 공화국 와이멍구인 외몽골은 하라족 인구 300만 명의 고비 사막이 지역인데 내몽골과 갈등과 적대를 한다. 1635년 청나라에 복속된다.